CT100H 대체 전동화 적용 렉서스가 새 엔트리 제품을 오는 2021년에 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차가 CT100H와 같은 5독 해치백인지 크로스오버 형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렉서스가 신차 크기에 대해 단서를 제공했을 뿐이다. 렉서스 영국 디렉터 이완 셰퍼드는 새 엔트리카는 컴팩트 SUV인 UX보다 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차가 CT100H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아우디 A3 등과 경쟁하게 된다. 배터리 전기차로 탈바꿈하게 되면 라이벌은 테슬라 모델 3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일 EQE가 될 전망이다. 한편 CT100H는 2011년 출시 이후 렉서스의 막내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렉서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선 연평균 1만 5천 대 이상 판매됐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 실적이 급감, 지난해 4월 수요 감소로 판매를 중단했다. 유럽에선 최근 3년간 월 평균 690여 대가 판매됐으며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판매는 이어지고 있다. 이스즈 양산 준비된 디맥스 XTR 픽업 트럭 프로토타입 공개의 이스즈가 4월 30일 현지 시간부터 영국 버밍햄 NEC에서 개최하는 2019 상용 자동차 전시회에서 디맥스 XTR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올해 말 양산 준비를 갖췄으며 가격은 33,999파운드 한화 약 5,160만원으로 정해졌다. 디맥스 XTR은 전용 헤더 서스펜션, 탁월한 보디 키트, 250mm 지상고, 퍼포먼스 프런트 브레이크 디스크, 피렐리 스콜피온 올터레인 플러스 타이어를 신은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익스트림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자랑한다. 이외 외관, 특이 사항은 블랙 더 미러 커버, 블랙 핸들, 틴티드 리어 윈도우가 적용된다. D-MAX XTR의 내부에서는 히티드 프런트 스포츠 시트, 가죽, 스웨드와 카본 커버, 사이드 볼스터에 적용된 그린 색상 스티치를 확인할 수 있다.